차트 주세요. 네, 환자분 차트. 예전에 어금니 충치 치료를 하시고서는 내원을 안 하셨구나. 안녕하세요. 네. 엄청 오랜만에 오셨네요. 양치질 잘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당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안쪽에 치료한 부분 어금니가 그래. 그럼 일단 한번 제가 봐볼게요. 편하게 누우시고, 일단 거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에 혹시 김 반찬 드셨나요? 농담이에요, 농담. 치가 아픈 게 아니라 치료했던 충치 바로 앞쪽 치아가 충치가 생겨서 썩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닿게 되는 부분 있죠. 지금 이쪽 안쪽 아래가 썩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느끼기에는 밀려서 이쪽이 아픈 걸로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보면 저 안쪽이 충치가 있는 걸로 보이고.
사람들에 비해서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이 조금 좁고, 치아 크기가 조금 크셔서 좀 치석이 잘 생길 수 있고 그만큼 충치가 생길 수 있는데, 웬만하면 치실이나 양치질 할때좀 이렇게 올바른 양치질 습관을 가지고 하시면 미리 예방할 수는 있는데, 그게 워낙 또안 되잖아요. 오늘 봤을 때 아래 충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치석 제거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보험 때문에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치료하시기 전에 기다리실 때물한잔 마셨어요? 마셨어요. 치료가 길어져서 석션하고 있다 보면 침을 꼬깍꼬깍 삼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 안쪽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살펴보고 치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누우시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 주세요. 살짝 들어주시고. 네. 아, 해보실까요? 아. 그러면 안쪽 치아 좀 살펴볼게요. 안쪽 충치 치료하기 전에 심한 상태는 아니라서 많이 아프시진 않을 것 같은데 마취를 해드릴게요. 마취 약을 발라드릴 테니까
살짝만 이쪽으로 돌려. 마취하기 씁쓸한 맛이 나니까 되도록이면 침 삼키지 마세요. 맛없으니까. 이대로 한 잠깐만 다물고 계시고 침 삼키지 마세요. 소금 끼워 넣어드릴게요. 아프거나 불편하지는 않죠? 아니요, 아니요. 목소리 안 해도 되니까 끄덕끄덕만 하셔도 돼요. 그동안에 다른 곳에서 따로 치료를 받으신 건 아닌가 봐요? 양치질 열심히 하셨나 보네. 잘하셨어요. 따로 불편한 곳은 없었어요? 보니까 사랑니 한번 엑스레이 찍어봐야 될것 지금 위쪽 두 개는 나기 시작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치아가 간격이 매우 좁고 치아 크기가 좀 크신 편이라 어쩌면 사랑니가 좀 매복됐다거나 완전히 누운 상태이거나 아니면 올바르게 있기는 한데 매복된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상태가 있는데 위쪽 치아를 봐서는 아래쪽도 제대로 날것 같기는 한데 조금 많이 한쪽이 늦네요. 이제 뭐 많이들 빼시기는 한데 진짜로 관리를 잘 하실 수 있고 그러면 뭐 굳이 뺄 필요는 없죠. 오늘 치료 끝나고 치료 끝나시면 다음번에 한번 오셔서 검사를 좀 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오시라는 뜻이에요. 아, 해보세요. 침이 한 바구니.
쓰죠. 삼키지 말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안 삼킬 수는 치료 할 건데요. 특별히 깊은 충치는 아니라서 그렇게 아프진 않으니까 소리만 크니까 걱정 마세요. 아, 해보세요. 아. 소리만 그렇고 깊게 썩은 상태가 아니라서 그때는 아팠어요. 살살 해주고 싶었는데 그때는 조금 많이 썩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진짜 하나도 안 아플 거예요.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할게요. 아, 크게 불리시고. 치료를 했고 세워서 코팅을 할 거예요.
공연 그대로 아 하고 계시고. 그거를 그동안의 앞니를 생각보다 이렇게 치아가 서로 좀 종교학 있는 쪽만 좀 지석이 있으시고 그 이유는 그게 없어서. 아, 이쁘세요. 지금도 잘 관리하신 편이에요. 살짝만 돌볼게요.
펭귄이셨고요. 이 펭귄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다가 사랑니 엑스레이 촬영하러 한번 오시고 또 잊지 말고 채석 제거하러 또 오시고 혹시 지금 치료하는 거 불편하시다거나 그러시면 바로 전화 주시고 내원해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관리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